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 뭐 경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잖아요. 네. 특히 뭐그 유동성의 문제 때문에 금융시장은 뭐 화랑을 뭐 겪고 있지만 네. 지금 실물 경제의 충격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뭐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들은 뭐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지금 몰리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는 엄청난 충격이 올 것이다. 네. 조만간 몇달후 엄청난 급락이 오지도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일견, 또, 부동산도 이제 실물 경제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 위축이 부동산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하락, 폭락, 뭐 이런 뭐 얘기들도 일부 시각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 의견은, 부동산 시장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 뭐이 코로나가 촉발된 이런 상황을 좀 전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이 될 거냐, 요걸 좀 예상을 해보면, 제가 사실은 지난 3월 초부터 이 코로나의 추이에 대해서 계속 연구라고 할 게는 없지만 계속 추이를 들여다봤는데, 제가 어떤 예상을 했냐면, 3월 초중순에 3월 말 정도면 완치자 수가 치료자를 초월하는 이런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3월 27일 날 정확히 적중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3월 중순에 뭘 전망했냐면, 4월 15일에서 20일 정도가 되면 완치자, 퇴원하는 사람이 80%가 될 거다. 그리고 4월 말이 되면 90%가 될 거다. 공교롭게도, 공교로운 겁니다. 다 적중했습니다. 뭐 돗자리 까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망이 뭐였냐면, 이거는 6월 말에 1차 종식된다, 입니다. 이제 한달 남았죠. 약간 이제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약간의 이제 그 이태원발.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고, 마지막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개학입니다. 개학. 이 고비를 우리가 잘 넘기면 6월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심각한 코로나는 거의 종식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순간 코로나 환자의 그 치료자,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한 7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많이 줄었네요. 많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환자는 11,000명이 넘는데 그중에 치료자는 700명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700명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으로 거의 다 완벽하게 관리가 가능한 숫자인 거예요. 700명 정도는. 여기서 조금 늘어도 1,000명이 된다 한들 이거를 완벽하게 우리 시스템이 지금 전 세계 최고로 증명이 된거 아닙니까?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특수한 집단 감염으로 다량의 이런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6월 말 거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하는 게제 마지막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또 의료계나 이런 데서는 연말에 2차 감염이 또 대유행이 나타날 거다. 이런 또 그렇죠.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컨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오면, 2차가 오면, 겨울이 됐건 또 다시 추워지면 2차가 오면 그때는 우리 그냥 가볍게 마스크 한번 다시 쓰면 된다. 왜냐 한번 해봤다. 한번 해봤냐 안 해봤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예방적 차원에서 조심하고 늘상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2차가 오더라도 이 마스크의 힘을 빌려서 다시 한번 집중을 발휘하면 그때는 우리가 처음 당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독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와중에 이 코로나 이 의학 시스템이 이제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9월, 10월경이면 이제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내년 상반기면 백신이 나온다. 치료제, 백신은 이제 예방적 차원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료 시스템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갖춰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코로나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 이제 그럼 우리만 잘하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만 잘하면 그렇죠. 우리는 그만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비 유럽, 미국 뭐 이게 두 개를 본다면 이 유럽과 미국이 걱정인데 물론 뭐 미국은 뭐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서도 지금 경제 회복을 한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럽과 미국, 이제 유럽이 일단은 이제 정점을 지나서 진정기미를 보이잖아요. 6월 말 정도면 유럽과 미국도 상당 부분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겠나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제한된 범위지만, 경제 활동,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공황, 뭐 일부의 그런 경제학자들이 그 정도까지의 심각성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이게 경제 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게 되면 의외로 회복도 빨라질 거다. 자,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을 보게 되면 부동산은 부동산에 참여자가 있어요. 참여자, 부동산 활동을 하는 참여자 중에 이 코로나 경제 침체가 바로 부동산으로 연결되는 직격탄이 아닐 수 있는 게, 부동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수요자가 안타깝게도 지금 최대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 저소득층, 일용직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고 아파트를 매매하고 사고 하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유층.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 경제에서 생각보다 타격이 크지 않아요. 여전히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고 저금리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들은 이제 공급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시의성을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축은, 상반기의 위축은 사실 코로나의 영향도 영향이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한이 6월 말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급매물이 나온 비중이 한 8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예기간이 끝났으니까 중과세 상태에서는 팔기는 거의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는 급매물이 사라진다. 얘기는 그만큼 가격이 떨어진, 20, 30% 떨어진 이런 물건은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지금도 물론 20, 30%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한 5%에서 한 10% 정도가 급매물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려하는 폭락 20, 30% 이렇게 떨어지는 물건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 가격이 떨어지려면 일단 팔려는 매물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격이 떨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사는 사람은 안 사야 되고. 그런데 일단 당장 매물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생각보다 거의 제한적이에요. 이런 상황이 이제 하반기에 나타날 거로 예상이 들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코로나 상황과는 달리 위축의 우려 정도는 좀 제한적으로 볼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국지적으로는 오히려 이 매수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금리의 유동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 것들은 사야 되겠다라는 매수자가 다시 일정 부분 매수 심리를 회복해서 다시 나타날 수가 있는 개연성도 다분히 있어요. 그렇다고 막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떨어진 10% 정도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게 하반기의 1차적인 제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도 서울의 그 아파트 가격들이 상당히 상승했잖아요. 예. 그래서 거품이 그 상태에서도 낀 것이다. 이건 꺼질 것이다.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예, 거기다 이제 코로나까지 터진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저자님은 이렇게 좀 하락 추세로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에요. 사실 제가 보더라도 이 서울의 주택가격은 단기간 내 너무 지나치게 급등한 건 사실입니다. 2017년 대비 거의 지금 공식 통계가 50% 정도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3년 만에 50%가 올라간 겁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도 너무 많고 사실 큰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너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조정이 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적절했어요. 그 조정 타이밍은 언제였냐면 사실은 19년 하반기, 작년이었어요. 작년 하반기에 이게 좀 조정이 됐어야 됩니다. 근데 결정적인 변수가 배신을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2019년 들어서 금리 인상이 될 거다라는 전망들을 대부분 다 했었죠. 그랬었죠. 예, 다 했습니다. 2018년 말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반대로 갔습니다. 금리를 인하했죠, 19년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더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이 저금리발 금리로 인해서 하반기에 가격이 올라버렸어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금리를 이제는 0%대로 다시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에 위한, 그렇죠,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리가 다시 낮아졌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본다면 이 부동산 가격을 조정할 만한 기회를
두 번에 걸쳐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가격을 낮추는 건 이제 금리 인상밖에 사실은 현실에서는 없습니다.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죠. 경제 회복을 할 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상생을 해야 되는 경제 해법이잖아요. 이거를 할 수는 없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올라서 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수급이 불균형 내지는 또 개발 호재가 철도가 놓여진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경기도로 우리가 뭐 순위 얘기하는 수용성 뭐 이런 지역들로 이렇게 파급이 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올해는 경기도로 퍼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약간의 지금 버블이 끼어 있는 상황인 것은 맞으나 지금 여러 가지 그 유동성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일정 부분 이제 지지되고 있는 양상이고 거기에 공급이 좀 부족한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급이라도 대폭 늘어났다면 또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오묘하게도 이게 상승을 지지하는 그런 그 상승 변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매수자들 가운데서는요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면 네. 좋은 가격에 살 기회가 올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네. 하락할 거야라고 네. 생각하고 기다리는 분이 있고 네. 또 어떤 분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뭔가 알아보는 분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네. 타이밍은 언제가 좋은 겁니까? 이게 계속 언제 상담을 하든 계속해서 질문하는 게 매수 시기에 대한 그렇죠. 이게 좀 결정을 해야 되니까 매수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매수 시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이제 18년간 부동산 전문 상담을 해오다 보니까 매수 시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는 10여 년간 계속해서 이 주택시장의 그래프를 매월 한 점 한 점 점을 찍어서 이 그래프의 추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당연히 바닥이죠. 바닥. 바닥에서 사야 된다. 그런데 제가 바닥이라고 외쳐서 사라고 할 때는 누구도 안 삽니다. 왜냐면 그때는 경기가 안 좋을 때니까. 안 좋고 침체기니까.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침체기 하락기에는 안 사요. 언제 사느냐? 반등해서 올라갈 때 삽니다. 이때는 대부분 추격 매수를 합니다. 이제 주식시장도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올라가야지 삽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매수 시기에서.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뭐 다 맞췄다는 건 아니지만 한 80% 정도 적중률이 있습니다. 네. 가격이 내가 기준을 잡아서 떨어지는 몇 퍼센트 정도 떨어지면 나는 사야 되겠다. 이거를 내심 정하고 있어야 돼요. 매수 시기는.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된다. 네. 자, 10억짜리 아파트였는데 이게 이번에 코로나라든가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때문에 급매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10억짜리가 뭐 10% 떨어져서 9억. 15% 떨어져서 뭐 8억 5천 이렇게 제 기준을 나는 8억이면 살 거야 이런 내심 기준을 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8억까지 떨어지면 여기서는 더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수 시기를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억이 아니라 바로 턴할 때 다시 9억에 사야 될 수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 시기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지금에서의 상태는 어떤 거냐? 지금 현실적으로 6월 전에는 단기적으로 급매물이 나오는 타이밍입니다.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회피 이런 물량들이 막바지 물량들이 나와요. 이 물건들도 사실은 열에 아홉 개는 이미 매매가 됐고요. 한 개 남은 거예요, 지금 상태.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6월 전에 매수는 1차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금매물 지금 이제 그런 금매물이 나올 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금매물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 15% 이 기준이 떨어져 있는 금액대라는 거죠. 어찌 됐건 우리가 요 상태가 오기 전에 가격에서 보게 되면 그 정도는 하락해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 나름대로는 금매물 위주로는 매수 시기로 검토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앞으로 어떤 부동산의 급락 상황은 네. 오지 않을 것으로 이제 예상하시는 거네요. 어느 정도 상황은 이제 예상을 하는 건데 급등까지 가지도 않겠으나 급락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은 계속 뭐 반복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이 주택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 꼭 필요한데, 수요는 이제 완만한 우상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공급량, 이 공급량을 분석하면 그 시장의 추이가 보이게 되는데, 네. 이거는 전국적인 물량에서도 지금은, 물론 제가 전국적인 물량은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계속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지역적으로 세분화해 보게 되면 서울 역시 1년 후, 2년 후에 우하향 감소하고요. 경기도 또한 그대로 급전직하입니다. 이제 지방은 뭐 약간의 편차가 있으나 지방 또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대세적으로는 우하향입니다. 자, 이런 공급이 위축되는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점에서도 이걸 그렇게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에는 10년 주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0년 주기는 뭐냐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2009년도에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서 2010년, 11년, 12년 이때 정점에 있었거든요. 지방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산을 그렸어요. 네. 그래프가.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2020년 지금은 2009년도 요 상태의 그 상승 초입 단계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방 아파트 그 물량 지방, 흐름을 네. 고려하게 되면 입주 물량 추이를 고려하게 되면 요 초입 단계에서 바닥을 1년 내내 정체해서 찍다가 살짝 그 우상향으로 턴한 요 초입 단계에 있어요. 아. 비록 숫자상으로는 계속 마이너스로 나오지만 이 대세적인 추이는 이미 바닥을 1년 이상 지지를 다지다가 살짝 꺾여 있는 상태가 지금 지방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방 부동산에 이제 좀 더 만약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얘기겠네요. 역시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투자 시기는 지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방도. 이를테면 포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포항의 미분양이 급감을 했습니다. 같이 옆에 있는 경주는 미분양이 지진 여파로 인해서 그 감소가 아주 미미합니다. 포항은 뭐 거의 2000세대 미분양이 거의 다 해소된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는 좀 다릅니다. 경상남도가 이제 미분양이 제일 많은 그런 침체 지역인데 그중에 제일 많은 데가 이제 한 5천 가구 정도를 가지고 있는 창원시예요. 창원시인데 창원시 5천 가구 중에 상당수는 특정 회사가 후분양을 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 후분양은 특정 회사, 건설사가 뭐 알아서 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빼고 나면 창원도 인구가 이제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장을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미분양 물량까지 다 점검을 해서 이 공급에 대한 분석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군산 같은 경우도 우리는 경제 침체, 뭐 GM의 철수, 현대중공업의 뭐 공장 가도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이.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침체는 심각하게 군산 시장이 침체한 건 확실한데 주택 시장은 또 양상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내내 500가구 정도의 미분양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군산 시장이 이미 100가구 이하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주택 시장은 또 양상이 조금 달라지는. 그렇군요. 예,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시군 단위까지 입주 물량, 미분양까지 다 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네. 그러니까 가장 그 타이밍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미분양 그 건수를 입주 물량과 미분양을 분석해서 네. 이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주택 시장에서 비중이 한 80% 정도는 차지합니다. 아, 네. 예. 이걸만 잘 분석하고 여기에 이제 영향 요인을 넣는 거죠. 경제 침체. 그다음에 뭐 저금리, 유동성. 그리고 뭐 대출이든 부동산 정책이 됐던 그다음에 뭐 지금의 상황이 부동산 측면에서는 또 인플레이션 상황이에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시장을 이제 분석해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